진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동의 연속이구만 아주. 편하게 보세요. 농자분들을 두루 완성.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소개를 해드릴 것인가. 아, 앞에 이렇게 아주 살포시 나와 있습니다. 12번째 슈퍼전대 시리즈 초호수전대 라이브맨의 라이브로 보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네, 뭐 후레쉬맨 사탄이란 이름으로 라이브맨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후레쉬맨, 바이오맨, 마스크맨보다는 인기는 조금 덜했다. 하지만 이 완구만큼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94년도에 방영은 됐지만 완구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3년 전에 미리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우리가 뭐 바이오로보나 네, 그레이트 5를 가지고 놀던 시절에 이 친구들도 같이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합류하면서 재밌게 친구들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없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슈퍼 미니프라 시리즈로도 이렇게 발매가 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DX 시리즈를 일단은 정크로 모았습니다. 비포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헤라님께 이 복원을 맡겨보고 애프터까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하지 않습니까? 네, 비포 애프터를 함께 볼 수 있는 이상호 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상태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레드 이글, 레드 팔콘이 타는 제트 팔콘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도 멋있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따로 빌려보진 않았지만 요즘에 이제 전대 한창 꽂혀있지 않겠습니까? 전대물 다시 보기로 보면 이 방패 겸 네, 여기 앞에 막이 되는 쉴드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없고요. 얼굴이 많이 도색이 벗겨진 게 보이고요. 네, 합금도 녹이 굉장히 많이 슬어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팔콘의 머리는 변색이 많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랜드라이온입니다. 네, 이렇게 옐로라이온이 타는 사자인데요. 여기 쪽에 금색 맥기들은 뭐 이미 다 네, 날라갔습니다. 이런 스티커들 다 일어난 것들 보이실 것 같고요. 꼬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네, 사자의 머리 앙! 여기도 사자 앙! 지금 많이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복원이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파츠들이 없는 거는 3D 프린트나 이런 걸로 다시 이제 재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 분명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굳이 돌핀 두 마리를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네, 다리가 되기 위해서고요. 변색이 이쪽에 굉장히 심하게 와 있고 네, 여기 결합 파츠도 하나가 지금 아예 빠져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래 미사일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네, 미사일 파츠는 당연히 없고 이런 부분들도 도색이 많이 벗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뒤쪽으로 보시면 그죠? 네, 이게 뭐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된 로봇 완구기 때문에 슬프게 네,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여기는 보존이 되어 있고 여기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0만 원대입니다. 네, 너무 비싼가요? 왜냐하면 얘네뿐만 아니라 블랙 바이슨과 그린 리노가 탔었던 요 두 친구. 얘네도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은 그쵸? 얘는 대포도 없어요, 지금. 네, 요게 이제 라이브 로보, 요 두 개가 라이브 복서라고 합치면 슈퍼 라이브 로보가 되는 겁니다. 프레시맨이나 마스크맨 때는 이제 로봇이 두 채가 나오면서 와, 한 채 더 있구나. 진짜 대단하다 그랬는데 라이브맨에서는 이거 한 채와 이거 한 채가 나왔어. 나왔는데 이거 두 채가 또 합체를 해. 진짜 센세이션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엔진 킹이고 뭐 어디 무슨 아무튼 자 한번 합체를 시켜보긴 할게요. 예,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네 블루돌핀은 예, 이렇게 해서 날개 접어주고 요 지금 위에 네 안테나 내려주고 떼주면 끝입니다. 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날개 접어주고요. 이 안쪽이 허벅지 파츠가 되는 거예요. 하체와 허벅지 파츠가 됩니다. 살짝 돌려서 내려주고 다시 꽂아주고 돌려서 내려주고 꽂아주고 팔콘에 다리도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또 얘도 끝이에요. 이건 넘길까? 미리 넘겨놓자. 뭐 원래 마지막에 하지만 따단 해가지고 이렇게 이 가슴과 팔이 랜드라이온이 또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여기 팔 살짝 짧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딱 안쪽에다가 말아 넣어주고요. 덮개를 열어주면 주먹이 쏙 나옵니다. 덮개를 닫아주고 그리고 얘를 벌려줍니다. 짜잔 하고 내려줍니다. 안쪽에 다이캐스트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네, 굉장히 설계를 잘 해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을 앞으로 살짝 돌려주고 Z 팔콘 쪽에 목에다가 결합을 일단은 딱 슬라이딩을 해주고 얘를
올려줍니다. 여기 노란색 버튼 눌러주면서 결합을 또 해줍니다. 양쪽에 완성했습니다. 라이브 로봇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이거 다 복원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라이브 로봇 먼저 복원을 맡기고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야 이거 올드한 설정이다. 받아주세요.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헤라 스튜디오. 약간 신발 박스처럼 생긴 요 박스가 네 커스텀된 라이브 로봇 되겠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뭐 몇 개월 전이어가지고 예, 엉망진창 라이브 로봇가 어떻게 복원이 됐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 역시도 너무 궁금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비닐까지 뜯어서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약간 네 이렇게 넘겼을 때 오, DX 라이브 로봇 SB 버전 해서 헤라 이렇게 또 네, 인증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센스쟁이 공사 중이잖아요. 여기가 아직도 그래갖고 면장갑이 없어요. 다 그거 빨간색 묻어있는 그런 장갑이랑 막 까만색 꼬무 들어있는 그런 장갑밖에 없는데 또 또 이렇게 지문 묻지 않게 조심해라 뭐 이런 뜻이. 헤라? 헤라님? 나만 재밌으면 됐지 뭐. 엄청납니다. 박스 패킹도 되게 신경 많이 쓰셨고 요런 작업들 그죠? 와 보통은 이제 고전대 중에 뭐 후마마 정도만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라이브 로봇 이렇게 의뢰를 드렸을 때 굉장히 당황하셨다. 네 그런 말씀까지 한번 TMI로 드리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트 팔콘을 한번 열어볼게요. 와 새거네 새거. 새거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요 보십시오, 요거. 와, 아주 뭐, 여기서 가장 제가 놀라운 점은 스티커를 아예 새로 출력을 하셔서 스티커 작업까지 다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했던 건 이 지금 방패 있잖아요. 네, 제트 팔콘의 앞가슴이 되는 네, 요 친구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있네? 새로 또 요렇게 만드셨습니다. 아, 바퀴까지 이거 뭐야? 아. 자, 근데 호환이 되느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어우, 요 와중에 요거 까질까봐, 네, 요거까지 해주셨어요. 요거 살짝 벗겨볼게요. 한번 눕혀볼까요? 이렇게 세워볼까요? 이게 맞나? 자, 그 다음에 랜드라이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라이온. 오! 와, 여러분! 라이브 로봇 됐을 때 가장 거슬렸던 부분 어디예요? 사자 머리 아니겠습니까? 사자 머리가 또랑또랑하게 너무 예쁘게 복원이 됐습니다. 와 진짜 기분 좋아지네요. 아 너무 좋고요. 랜드라이온에서는 네, 몸통 부분이고 라이브 로봇에서는 이 어깨 부분으로 되는 네, 요 친구가 금색 맥기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네, 다 허물어져가는 은색 맥기였는데 와 이렇게 됐고 헤라님의 그런 뭔가 정말 금손 중에 상금손 인증하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보내드렸던 랜드라이온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새거가 됐습니다. 와 이거 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꼬리를 복원하셨네요. 와 이렇게 저 폈다 될 수 있게 돼 있고 완벽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꼬리까지 다 만들어주셨네 진짜. 풀세트입니다. 풀세트. 야, 이 참 라이브 로봇 우리 어릴 때 진짜 이거 있는 집 친구나 막 형네 집에 가서 갖고 놀았던 그 기억 뭐 갖고 놀지도 않았지 그 친구가 갖고 노는 걸 뭐 구경만 했지 그랬었는데 아 이걸 또 이제 제가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트 팔콘 뭐 랜드라이온도 기억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돌고래 다리 네 아쿠아돌핀이 있죠. 아쿠아돌핀 보여드릴게요. 제가 드린 건데 왜 새거가 돼서 돌아왔을까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우와 와, 이런 라이브맨 이런 스티커 작업들 그죠? 또 한번 감탄을 하게 됩니다. 진짜 한땀 정말 장인 정신이다 네 묻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폴리싱이 된 느낌이에요. 보시면 이 아쿠아돌핀의 헤드 자체가 이렇게 다리로 움직일 때 변형이 돼야 되잖아요. 까지지 말라고 이렇게 또 기미테를 붙여놨어요. 네, 와, 요거 부드러운 거 보소, 요거. 요것도 뭐, 어디 기름칠했나? 아쿠아돌핀은 변신방법 간단하죠. 요렇게 안쪽을 열어주면, 네, 돌고래의 꼬리가 나옵니다. 아, 꼬리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요런 부분들.
그리고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주고. 그래서 아 돌고래 두 마리가 오우 오 이렇게 춤을 춥니다. 어 유영을 하는 이런 느낌. 예쁘게 새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와 합체하다 까질까봐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라이브로 보니까 그죠? 합체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 뭔가 느낌이 더 스무스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아 여기 숨어있는 여기도 스티커 작업들 다 네, 로봇으로 변신했을 때까지도 네, 신경을 다 써주셨습니다. 와. 자 날개 이런 부분들 다 접어주고요. 뒤로 넘겨주고 아 라이브 로봇 얼굴이 그때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더 완벽 복원이 되었습니다. 보시죠. 여기에 이제 아쿠아 돌핀을 꽂아주고 올려주고 바퀴 내려주면 완성! 라이브 로봇! 따다단단단 우와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소. 요거 또 금색으로 해놓으니까 또 느낌이 또 더 멋있네요. 자 여러분 뭔가 허전하시다고요? 아 방패는 있는데 왜 칼이 없냐고? 칼도 있습니다. 초수검입니다 여러분. 초수검 와 칼날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보석 느낌과 네 이렇게 칼 잡는 부분까지도 까만색으로 해주셨어요. 와 이거를 또 복원을 해주셨어요. 나 이거 몰랐어. 더블 캐논 이것도 있네. 랜드라이온 거 이것도 복원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붙여도 되고 뭐 뒤쪽에 붙여도 되는 느낌이고 뭐 내가 이걸 가져봤어야 알지. 나도 41살 돼서 이거 지금 산 거야. 아 이렇게만 해놔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활용 점점 헤라님이 만드셨다라는 네 와 이거 인증 카드 그리고 명판까지 아 이게 제대로 된 명판 인증서에 이어서 이렇게 명판도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전시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후니버셜 스튜디오 단독 전시 가겠습니다. 제 전대 지금 쫙 모아놨고 그거 이제 구경하실 수가 있는데 약간의 이런 또 커스텀 제품들은 제가 또 예쁘게 전시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또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수집품들을 계속해서 제가 늘려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뭔가 또 이런 창작가분들 또 이런 작가님들과의 이런 소통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 또한 재밌습니다. 제가 갖지 못한 그런 커스텀 실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렇게 엄청난 또 결과물을 받아봤을 때 이 기쁨 아마 컬렉터들은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래 블로그 주소를 좀 남겨놓겠습니다. 가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네 블로그에서 뭐 문의도 주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문의가 굉장히 많고 작업기가 많이 쌓여 있으세요. 그래서 뭐 바로바로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혹시나 작업을 예, 좀 고사시고 안 맞더라도 이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 몇 개월, 네, 길게는 몇 년 걸린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